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칠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499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구원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복음을 다 제시하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지만 이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관점들이 있고 은혜로운 관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따뜻함,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그러나 크게 보면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중에서 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만 이 이야기는 여기만, 이야기는 저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편만하게 제가 성경에서 찾은 것은 은혜가 편만합니다. 마치 중력과 같아요. 제가 지금 중력 때문에 강단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제가 막 떠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중력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간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이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각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 5살짜리 장난감을 주면 제가 그것을 한 5초 정도는 놀 수 있지만 지루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다 이제 어렸을 때 다 이것은 이제 다 뛴 다 이것은 제가 지나간 저에겐 더 이상 효험이 있거나 이것이 저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지만 저에게 5천만 원 준다면 제가 잘 쓸 수 있습니다. 잘 쓸 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5천만 원 줘도 잘 쓸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5천만 원짜리 돈뭉치를 주고 장난감을 고르라고 하면 장난감을 고릅니다. 아이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 연령, 그 나이, 그 성별,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 인생의 색깔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편만이 있지만 맞춤형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봐도 은혜고 저렇게 봐도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 것이며 놀랍게 그것을 선포하며 여러분 가운데 체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공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며 항상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이제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이 소경이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7절 초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 전절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후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귀한 사역. 사람이 죽었는데 일으켜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회당장의 삶은 그냥 한순간에 천국으로 변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아마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거기서 왕노릇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야, 내가 이만큼 했지. 나를 왕으로 너 전 재산 바쳐라. 너 가진 거 다 나를 왕으로 삼고 전혀 이걸 들어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딸이 그렇게 살아나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와서 다 죽어. 다 그냥 끝까지 죽어주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은 너무나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모두 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너가 왕노릇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너가 정말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따랐냐고 주님 분명히 확인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질문에 정말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예,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내가 저 성도 도와줬지만 내가 저 우리를 정말 비난했던 어떤 누군가 전혀 그것을 우리 비난하지 않고 주고 또 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구제하고 그렇게 주님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신앙의 깊이와 정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태동하여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주하지 않은 믿음의 그런 놀라운 공력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제가 가지는 아이에게 가지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제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믿음의 방향성을 꼭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요 주님 세운 교회 신앙입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말에 그 의미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7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눈먼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소경이 도대체 어떻게, 아마 뭐 예수님의 엄청난 일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절로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그 방향을 향해서. 다른 본문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소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소경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어떤 노력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두 소경,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정말 이 임파서블한 상황, 그런 사람도 주님을 찾을 수 있었는데 눈을 다 떠 있고 가진 거 다 있는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며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어진 상황이 되면 내가 이만큼 하면 헌금하고 이렇게 어떻게 갖춰지면 내가 헌신하고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어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제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주여, 우리가 세 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님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을 잡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마다의 십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핑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육적인 이 눈은 다 닫혀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심어졌고 그것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뭐 뒤돌아볼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서 소리 그것이 소음이 되든 그것이 누구에게 방해가 되든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회개하여 정말 예수님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one of many 그 예배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저녁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나가기 어렵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맞춤형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신앙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아세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표현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란 걸 알았어요. 그 이 대단한 사람을 보고 듣고 하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란 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에게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참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 또 선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쫓느냐? 비록 베드로가 흠이 많고 참 혈기도 많고 자기 의가 있고 막 그렇게 막 참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 보시고 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소리 질러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토모요세 성도님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할렐루야. 예수는 메시아며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연약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면 믿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더해 주셔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 엄청나게 도덕선생, 좋은 사람,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구원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딴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해진 관사라고 해서 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었던 집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집을 정해놓으시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정해놓은 은혜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런 놀라운 일을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생각 그들 가운데 아주 사적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public ministry, 이 공적으로 보여진 투명한 삶, 그러나 거기에 또 불투명한 삶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프라이빗한, 아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구별된 공간, 할렐루야. 이 모든 성막이 다 우리에게 열렸지만 주님은 때때로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우리와 아주 깊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세요. 그런 모든 특별한 삶과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이 대각성 운동도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 정말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이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 세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구 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강력한 믿음과 선포와 정말 적극적인 주님에 대한 구애,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집으로 불러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그 이적을 집에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평등이란 단어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법은 이것은 페이크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가 있으세요.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때는 편만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획일적인 평등한 은혜만 주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라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거 주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인 에너지를 상실하는 거 일할. 이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평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우리가 노력한 대로 분명 구원을 주시지만 예수를 주로 신한 모두에게 구원 주시지만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 은혜는 우리가 정말 한 만큼 너희 구하라, 차려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드리지 않는데 주면 그것은 사람이 방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마구 주면 그 사람 망가져요. 여러분 아직도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공평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 은혜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근면 성실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늘어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믿는 만큼 역사하시며 반응하는 만큼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두 소경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확인시키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이게 정해지고 내가 분명해야 남에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정말 확신이 서야 아이에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해야 우리가 성령도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너의 의사가 무엇이냐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이 일을 할 줄 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모호하게 얘기했었어요. 그것이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막연한 은혜? 아,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무엇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디테일하며 정말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질 때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위한 두드름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29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만일 이 소경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막상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무슨 뭐 여자친구 생기는 거, 남자친구 생기는 거, 뭐 결혼하게 되는 것, 그러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시종일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것을 구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돈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주실 것인데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을 만약에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이 촛대로 옮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러면 거기서 촛대가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촛대가 여기 멈추지 않고 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또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주님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능력이 많으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주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존이라 정말 인정받는 주님 세운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는 또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찾는 대로 찾으며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시는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믿으며 구원의 반석 가운데 주님 나아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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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제가 되소서.